와 이거 이 정도면은 아 지금 좀 오바지. 아니 멀리 있으니까 어디 있지 안 보여? 괜히 깝쳐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별컴 연구실의 별컴 언니예요. 오늘은 실제 게임 리뷰 제 2탄 40만원대 게임 컴퓨터 너 어디까지 되니? 별컴에서 준비한 40만원대 게이밍 컴퓨터. 그럼 먼저 어떠한 부품으로 구성했는지 먼저 볼게요. 고프로 AMD 라이젠 5 2400G 레이븐 린치.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A320M S2H 듀러블 에디션 제이시전 제품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1300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DDR4 4기가 21300 하나, 총 12기가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SSD는 갤럭시의 게이머 V100T 플러스 120GB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파워는 스카이 디지털의 파워스테이션 2 500W 전격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에코의 픽셀. 이거는 저번에 30만원대 컴퓨터에서도 만나봤었던 제품이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램을 오버클럭 해주어서 컴퓨터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답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하여 실제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어떨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40만원대 컴퓨터 너 어디까지 되니? 네, 그건 30만원대로 이미 충분히 되는 걸 봤잖아요. 이따 봐요. 싹 다 매우 낮음에 해상도 1280, 720 1인칭 시야 90, 화면 스케일 70. 와 이거 이 정도면은 적을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멀미나요. 맞아요. 와 진짜 멀미나. 어때 현수가? 확대하니까 확실히 그래픽이 더 안 좋아졌네요. 근데 버벅거리는 건 괜찮아요. 이게 움직이는 있잖아요.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봐. 근데 이거 낙하산 내릴때 그냥 안 걸리는 것만으로 감동이 나요. 맞아. 원래 렉심해? 사람들 많아? 순간 렉심해요. 지금 사람 지금 10명 넘게 내리는 거. 은선이 이러지. 은선이 이러지. 아, 영화다 이거. 어 총이 없다고? 어? 총이 없어. 이게 못 가는 게 죽이지. 아 총이 없어. 아씨 이거 좀 오바지. 내가 안 걸 이때까지 내가 안 걸렸어요. 오케이. 괜찮네. 사람 많은데 떨어져도 괜찮아요. 플레이할 만해요. 어제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90%? 이거 영석 씨가 할 때도 렉 안 걸렸어요? 신기해. 네, 끊기는 게 없어요. 최업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픽이 너무 할 만해. 이거요? 잘 돌아가는데요, 완전? 전혀. 네, 화질은 솔직히 아, 쏘면 안 되는데. 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아 씨, 배율이라도 먹을 걸. 괜히 깝쳐가지고. 온다 온다 어떡해. 나이스.
어 뭐야? 오. 이게 뭔가 괜찮다가 뭐 오브젝트 관련된 거 하는 순간 약간 끊기는 느낌 어 있어가지고. 흔들날라. 못 봤어요. 왜 이러지? 렉 걸린 타이밍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똑같네. 100? 지금 하면 엄청 되나? 응? 왜 이리 부드러운 거지? 지금 다시인가? 아까보다 렉은 없는 것 같은데. 아 150. 150이야? 여기서 렌더링은 안 껐다 켜도 돼요. 네. 150 됐다는데 낮음에서도 이제 이 정도는 낮음에서 렌더가 100이 최고예요. 렌더링 차이가 크네요. 아예 끊기는 게 거의 없네. 어 뭐야? 오 옵션 때문인지 좀 화질은 괜찮은 거. 그때보다는 전 괜찮은 거 같은데. 아까 낮음이 더 하기 편하겠죠? 네. 낮음에 렌더링 100이 아까는 진짜 괜찮은데. 이것도 되긴 되는데 그거잖아. 네. 살짝 불편하고. 네. 녹화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시죠. 지금 할게요. 한 판에 30-40분 걸릴 텐데 한 3판 하러 끝나겠다. 3판 안에 뭐 40분이 걸린다. 아닌가? 오래 살아남으면 얼마나 전박하실래요? 와 이거 내리면서 차 찾으려면은 알아서 찾아. 이야 오케이. 벌써 20등이야. 한 명 이겼어요. 오! 아! 너무 됐어. 이겨 다 AR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아! 어? 아! 제가 간이 부었네. 나이스. 근데 나이스. 어떻게 발견했지? 어? 뛰어들었다. 저 지체도 제가 있었던 거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지체도 있었고 제 발소리 들렸을 거예요. 어, 어. 아 멀리 있으니까 어디 있는 거야? 어어어어어어 저기다 찾았어? 어 지쳤다. 어어어 아씨 여기 한 명 더 있어 아예. 어! 아! 어? 어? 안 해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래픽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본인 손가락만 좋으면 충분히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데. 물론 저는 못 먹었지만 시작! 몸풀기로 할까? 아니야 첫 판부터 진지하게다. 이제 한 시간 안에 먹겠습니다. 어! 와! 못 먹겠는데? 나이스 제가 뒤에 내렸네. 아. 어떻게 해야 이기지? 아 뭐야 아 뒤에 온다 보이시죠? 네 숨었어요.
잡아 잡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상대가 너무 못해줬어 진짜. 저도 완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약간 존버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숨어서 뒤통수 치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시간 재야 돼. 아 진짜요? 나 잠이나 가네. 어 렉 걸려 렉 걸려 어떡해. 혹시 여기 과자 있나요? 과자?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씨. 새끼 바닥 쓰레기야! 인생은 먹밥이나 먹어야지. 사진네. 아 생각 외로 잘 돼요. 근데 정신 건강엔 안 좋은데요. 아. 상대팀이 잘한다. 테테. 아, 뭐야? 왜 어디 뭐? 어, 여 막. 어, 왜 이리 많아? 왜 하지? 이거 빠대 아니니? 빠대 맞지? 빠든 빠든 예. 안돼. 아깝다. 나갈까? 비 엄청 빨리 뚫릴 것 같은데. 1승이라도 하면 분위기 탈 것 같은데 왜 1승을 못하지? 오버워치로 결연 게임을. 와. 와, 아, 진짜. 아. 히오스만 너무 많이 하신 거. 집 가면 히오스만 해 가지고. 이제 1승. 괜찮은데 제가 못 하네요. 자, 40만원대 게이밍 컴퓨터 테스트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렌더링을 100으로 고정한 채 옵션을 조정했는데요. 중간 옵션까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높은 옵션으로 설정할 시에는 프레임이 40프레임으로 떨어져서 게임 플레이가 지장이 생겼고 중간 옵션도 플레이가 가능하나 조금 더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는 낮은 옵션으로 설정한 채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정말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죠. 램을 오버클럭하고 다른 옵션들까지 조정한다면 매우 낮은 옵션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고요. 매우 낮은 그래픽 수준으로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어들이 게임 과정에서 적시하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플레이어가 그래픽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배그치킨 1등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니코니코니 니코니코니. 죄송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별컴 연구실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30만원대 게이밍 컴퓨터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별컴이 이번 40만원대 컴퓨터를 단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기로 했답니다. 완전 대박 이벤트! 저희 별컴 유튜브 구독을 누르고 해당 영상 좋아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캡처해서 아래 별컴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단 한 분을 뽑아 오늘의 40만원대 컴퓨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네 가지 모두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별컴 보고 선물 받자! 이상 별컴 연구실에서 별컴 언니였습니다. 다음엔 50만원대 컴퓨터로 또 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래 별컴